인천에서 약 3시간 새하얀 눈길을 조심히 달려서 남한강이 보이는 충주의 한 차박지에 도착했는데요. 어우, 특별한 친구가 먼저 와 있었군요. 경차로 캠핑을 다니는 친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인 걸까? 내가 먼저 와 있었으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남자친구인가 봐요. 먼저 와 있었죠. 오늘 제가 초대받은 거잖아요. 설마 강아지 모임은 아니겠죠? 혹시 사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관계가? 캠핑 선배님이시고 네, 유튜브 또 선배님이시고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차박 캠핑을 소개하는 개인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두 사람. 후발 주자인 영주 씨가 베테랑인 박진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친해졌다고. 오늘은 왜 뭉친 걸까요? 돈이 많죠? 네, 오늘 많아요. 동료군요. 좀 많이 챙겨왔어요. 곧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저희 둘 다 솔로잖아요. 아, 그럼 부부이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양쪽 다 솔로라서. 솔로입니다. 네. 어머. 솔로 대표 주자.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왜요? 장난은 이쯤 하고 캠핑카 좀 살펴볼까요? 밤에는 이제 불빛도 밖으로 이제 세워나가면 또 여성 혼자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모두 이제 암막 가리개로 가려놓고요. 그냥 창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혼자서 차박 캠핑할 때 이만한 안전장치가 없다는군요. 약 2년 전 경차로 차박 캠핑을 시작했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작년 가을에 레저용 차량으로 바꿨다는 영주 씨. 놀라운 건 이 캠핑카 내부를 전부 직접 꾸몄다는 건데요. 대단하신데요. 환풍기도 독학으로 배워서 설치했답니다. 다 있네요, 있을 게. 아니, 굉장히 깔끔해요. 아, 그래요? 네. 저 예쁘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꾸미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그냥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자작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작나무로 이렇게 형단화를 했고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잘라서 하신 거예요? 네네. 공구를 이용하죠. 여성분 혼자서 하시기엔 좀 힘든 일 아닌가요? 근데 공구 사용법을 조금만 숙지하면 하실 수 있어요. 와, 멋있어요.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네. 관련 업계에 몸을 담았던 것도 아닌데 인터넷만 보고 혼자 뚝딱 캠핑카를 만들었더니 정말 대단하군요. 오, 아, 너튜브에 나와 있겠네요. 제가 생애 최초로 만든 수납장이에요. 이것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싱크대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싱크볼 맞춤형 원목 뚜껑까지 만들어 조리대로 쓸 수 있게 했고요. 요즘 많이 쓰는 터치식 수전도 설치했다죠. 전기 콘센트 같은 거를 이왕이면 매립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춰놓을 수가 있어서 이런 스타일로 조금. 3박 4일도 거뜬히 쓸 전기 설비와 무시동 히터 덕분에 겨울 차박 캠핑도 문제 없답니다. 겨울엔 필수.